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춥죠? 네.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신 질문들 쭉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질문 거기다 이제 본인들 그 카드별로 뭐 솔카드, 운카드에서 보내주신 걸 쭉 보니까 저도 대략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오는지, 주로 몇 번들이 많이 왔는지, 또는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내주신 거, 이제 피디님한테 받고, 제 에스크포시어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거 같이 받고, 그래서 공통된 질문들 몇 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아직도 산수예요. 그쵸? 이 부분은 제 책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TV에서 제가 처음으로 연도카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막했어요. 그리고 누가 들으려고 막 이런 얕잡아 보는 생각으로 제가 개인 수업하는 거 외에 제 상담하는 거 외에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었고 기회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아서 연도카드 개념은 상담을 오랫동안 받으시던 제 고객들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국민TV에서 그 코너를 맡아서 하다가 그때 연말 특집으로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도카드를 설명드린다고 해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제가 좀 막 던졌어요. 그거 왜냐면 이거 솔카드, 연도카드 그리고 그 안에 선카드하고 문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하면 아예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아주 평이하게 솔카드 9가지 그리고 연도카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산 방식에서 제가 뺐었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0번하고 22번 그리고 이거 혼재되어 있는 몇 가지 번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심화학습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세분화된 거 진짜로 제가 보통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을 그때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국민TV에서 했었던 걸 잊으세요. 그거는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던진 거지 더 심화해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0번도 뺐었고 뭐 다 뺀 거예요. 그 개념도 그다지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산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그냥 알려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제가 벙커에서 했었던 얘기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솔카드하고 연도카드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죄송. 솔카드하고 썬카드 아시죠? 썬카드는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썬카드하고 문카드를 따로 볼 때 이게 따로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상담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1번, 그러니까 내담자가 오셨어요. 생년월일 뭐십니까? 라고 하면은 솔카드를 일단 구합니다. 근데 이 솔카드를 제가 이제 수업 맨 마지막에 스프레드 질문과 타로 카드를 가고 스프레드 할 때 마지막에 알려드리긴 할 텐데 생년월일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조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솔카드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것들을 덧셈을 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열대로 이 사람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 부모, 형제와 이게 함께 살 때 내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솔카드만 보시려면 솔카드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1번부터 9번까지의 큰 대분류가 있으면 그 안에 48가지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표는 제가 끝날 때 드려요. 그거는 그 48가지의 그 주기는 같은 1번이어도 48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게 할 수도 없고, 다 설명도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그더 세분화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시대가 다 있습니다. 세 종류로 봅니다. 솔카드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이 되는 것들이 48가지가 있는데,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솔 에이지가 있어요. 바로 그 48가지가 에이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타고난 나이로 태어납니다. 15살의 나이로 타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15살의 마인드로 살아요. 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지까지도 17이에요. 상당히 그 청소년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이 나이를 먹고도 반항심이 있고 호기심이 많고 일탈을 일삼고 겁대가리가 없고 그러면서도 대따 소심해요. 혼나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그늘 굶주려 있고 그 정크푸드 아직도 좋아하고 저는 왜 냉면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그게 무슨 맛인지. 저는 아직도 쫄면이 좋은데 어쨌든 각자 자신들이 타고난 정신적 연령이 있어요. 요즘 페이북 하다 보면 나의 정신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랜덤으로 돌리는 거 말고 48개로 나뉘어 있는 이 소울 에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나의 유형은 나의 종족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뭐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이런 종족의 개념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종족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종족인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다 관심 없고 나 외에는 관심 없는 종족인지 이러한 큰 분류로 나눈 게 1번부터 9번의 소울 카드라면 두 번째 48종류의 소울 에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소울 에라가 있어요. 우리 지금 한 2014년에 다 살고 있지만 아니에요. 이분들 어느 분은 조선시대의 마인드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느 분은 고대에서 아직도 계시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또 미래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개념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안드로메다 스타일이 돼서 어디 가서 제가 돈안 주는 데서는 얘기 안 합니다. 왜돈 주는 데서 얘기하냐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믿어요. 근데 그냥 하면은 아뭐뭐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 딴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시공간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카드 개념이 종족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48가지의 에이지는 나이별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건 제가 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미리 알려드리진 않았고요. 사실 지금 이 카드들을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울 에라를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계몽주의 사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봉건주의 세대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원시 시대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미래에서 오는 코난도 있어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문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문 카드의 22개의 레벨 단계가 바로 이 우리의 정신의 디벨롭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문 카드에 그 포커싱 하시면 어떤 분들이 선 카드와 문 카드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이선 카드 구하는 법은 솔 카드와 똑같지만 바로 문 카드와 선 카드가 함께 조합을 해서 이 어떤 주체자가 어떤 시대에서 어떠한 역할로 사는지에 대해서 무언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솔카드는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인지되기가 쉬운데 이 시대 정신은 인지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78장을 배우시는 이유예요. 이거를 계속 궁금해하시니까 마지막에 따란 이러고 얘기 드리려고 그랬다가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하셨던 자신만의 선카드와 문카드의 얘기는 바로 이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 카드에 갖고 있는 속성과 본인들의 핵심 상징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지금 2014년, 15년으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대 속에서 다른 역할로 다른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제가 6번 선 카드에 12번 문 카드예요. 6번 아니 뭐죠? 2번 2번 솔 카드에 12번 문 카드인데 2번이면 여사제예요. 여사제라고 하면은 그 종족별 중에서 자기 자신의 세계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기만족적 종족이죠. 엘프 계열이에요. 그래도 나름 힐러 계열이고 게임으로 치자면 서포터죠. 혼자서 나가서 당당하게 워리어처럼 싸울 수는 없어서 항상 주변에서 이렇게 꼽사리 껴서 가는 사람인데 시대적인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시대에 뭔가 헬퍼를 하고 서포터를 하고 힐러라는 개념의 종족인데 거꾸로 매달려 있어. 순교자예요. 자, 순교자의 시대는 뭐냐면 좋은 시대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호황기 때도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 아무리 잘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느껴요. 왜냐?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현실이 아니고 뒤집어서 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저는 왜 제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반항적이었고, 걔 학교에서 걔좀 일탈을 입었고 일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애들이 맞아요. 제 손에. 때리진 않았으나 지들이 와서 맞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 시스템에 늘 저항하면서 학교를 관두네, 맞네, 뭐, 그러다가 뭐 쫓겨나네, 그리고 학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학교에 배우는 걸 전면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독학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예 뒤집은 상태에서 제가 쭉이 공부까지 해왔었는데 그것들을 끊임없이 검증해오던 삶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번 문카드를 갖고 있는데 또 누군가 연대하는 번호도 아니에요. 2번이요. 혼자서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다르게 보겠다고 작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시대적 정신은 뭘까요? 한마디로 정말로 좌파죠. 좌익이죠, 저는. 한마디로 다른 정도가 아니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정말 아웃사이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일단 딱 봤을 때뭐 상당히 전투적이고 힘이 막 넘치지는 않아요. 2번이니까. 그래도 혼자 조금 계속 까고 있는 거죠. 세상을. 거꾸로 뒤집힌 채. 남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는 뒤집힌 채로 뭐 저렇게 입을 나불거리나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건 너희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려고 하는 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 시간, 인간관계에서든 드러난 자기만의 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진사대부나 권문세가만 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름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회 문제를 보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요번에 뭐 대한항공 사건을 놓고 보면서도 정말 다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걸 보고 어떻게 분개를 하네? 이런 소리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조로 시대적 정신으로 문제와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누가 더 옳고 그르냐는 없고 누가 뭐 설득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시선으로 보는 이유를 아는 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찾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썬카드와 문카드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였고 그냥 낼름 여러분들의 썬카드는 뭐고 문카드는 뭡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게 뭔지 정작 모르는 거는 당연하세요. 그걸 설명하려고 78장을 지금 다 예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카드에는 22장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 문카드 22장에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들이 바로 메이저 카드 외에 마이너와 에이스, 코트 카드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신 거 첫 번째, 왜 계산이 뭐 0번이 나온 건 뭐고 22번이 뭔가요? 그거는 제가 국민TV에서 말했던 건 다 잊으시고 벙커에서 말했던 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썸카드와 문카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내 마인드, 정신적 사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번호, 주체적인 내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울 에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2주 방학 동안 그 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는 모두 드릴 거예요. 자료를 해석하시는 건 여러분들. 근데 그건 나이만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도 70세가 있고 어떤 분은 영세에 가까우신 분이 있고 아주 투명하고 맑은 한 살도 있고 뭐 이렇게 연령별로 나는 어느 연령이 있을까 해서 나이가 많다고 뭐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어리다고 좋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인드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분류를 크게 나중에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썬카드, 문카드 그게? 그 썬카드, 문카드라는 개념은 원래 타로를 공부하거나 수비하러 공부하는 분들은 압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했어요. 원서를 보면 썬카드, 문카드 개념이 있어요. 마이너 카드 해가지고 조디아 카드 다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내 인생에 뭐 아무리 문헌을 뒤지고 뭐 외국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냥 성격을 말하는 건가? 성향을 말하는 건가?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근데 상담을 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내면들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들이 세상을 맞닿았을 때 관계 속에서 또는 일이든 나한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내가 작동하는 사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무슨 파고 무슨 파가 타고나는 겁니다. 안 고쳐져요. 근데 그들이 타고났다고 해서 반쪽해가지고 삼국시대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파, 너는 이파, 나는 이사조 이래서 싸울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다 생존과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방식을 택하고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게 뭐고 나와는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분류만으로는 아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붙인 개념이에요. 소울 에라라고 해서 타고난 사상. 미래에 오신 분들이 참 재밌어요. 초이기주의예요. 이분들은. 초개인주의고.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현실의 쾌락과 욕망에만 관심이 있어요. 미래에서 오셨다고 해서 성각자가 아니에요. 그 고대에서 오신 분들 되게 올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에 맞는 분들이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과거형이거나 미래형이지 현재에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깨달음을 가지셨던 분들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설명은 차차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 시간에 마저 못했었던 거, 예, 첫 번째, 지난 시간 보면, 컵을, 원즈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미생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두 개인 개인이 셀프 임플로이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한번 영어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코드입니다. 컵 카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성, 정, 그리고 감정, 그 욕망을 의미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원소로는 워터입니다. 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투 컵스는 무언가 인간관계 시작하려면 서로 절대적인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보고 아주 평등하게 그렇다 해서 뭐 수직적 뭐라고 해요? 완벽한 평등 이런 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게 밸런스가 중요한 균형이 중요한 거지 완벽한 뭐 수평적 구조
그런 거는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줄수 있고 없고, 이건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게 관계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고 상당히 유연한 약속, 그리고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쉐어하는 약속이 바로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현재에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관계든 친구관계든 동업관계든 언제나 미래는 미지수라는 거를 변수에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했는데 헤어지지 않자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죠. 약속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 현재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많은 여자한테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와서 이 바람둥이에 대한 욕을 막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진심이었다. 그때는 너를 진짜 사랑했다. 그 다음 여자가 그럼 저도 사랑하고 그때는 너를 진짜 사랑했다. 내가 안다. 너를 위해서 울더라. 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자도 그때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영원하자가 언약이 아니에요. 현재 너를 받아들이고 현재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걸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언약이 되면 서로 높이 컵을 듭니다. 이제 한마디로 밑장을 까는 거예요. 너 이런 패 갖고 있어? 나 이런 패 갖고 있어. 그래, 돌려. 즐겁게 서로 탐색을 하고 정보를 얻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바로 연애라고 생각하면 한참 만날 때 아닌 게뭐 좋아해요? 네, 뭐 떡볶이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만날 때입니다. 즐겁죠. 그리고 그 다음번 4컵을 보면 이제 권태기가 옵니다. 뭘더 줘도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 컵의 재밌는 건 앞에 세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아직 안정적이라는 거죠. 주고받을 만한 게 아직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 5번 카드로 가면 검은 망토를 두른 분이 이제 나타나세요. 이 타로 카드에서 검은 망토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얘는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감성적인 거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안에 어마어마한 감성이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검은 망토가 의미하는 거죠. 앞에 놓인 컵은 세 개인데 쓰러져 있어요. 그 뒤에 놓인 컵은 두 개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건 완벽하게 끝난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관계라는 게 처음에 성립이 되면 사람들은 뭐쭉 가거나 끝나거나 라고 개념을 잡으시는데 컵 카드에 보시면 하나도 뭔가 결별을 하거나 끝나거나 뭐 찢어지거나 하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5번 카드에 보면 엎어졌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엎어졌다라는 의미이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가 엎어졌다라는 건 대부분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겠죠. 하지만 두 개가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항상 관계에 있어서 이 뒤에 남겨진 두 개를 이해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돈 빌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꼭 만나요. 10년 후든 12년 후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당장에 내가 어떤 미움과 원망과 뭐런 거 있지만 그거를 너무 티를 내는 것도 나중에 스스로가 되게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뒤에 두 개는 언젠가 다시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모든 게 깨졌다고 그래서 정말 인연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5번 카드이고요. 6번 카드는 꽃의 막 컵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어떤 언니가 동생 같이 보이는 여동생한테 이 꽃다발이 담긴 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5번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컵이 다 나자빠져 있는 상황인데 6번에는 막 꽃이 담겨 있고 그래요. 자, 보이진 않지만 컵에는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물이 아니고 무엇이 다른 게 담겼어요. 재밌게도 담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컵은. 물이 담길 수도 있고 흙이 담길 수도 있고 술이 담길 수도 있어요. 다른 무언가가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는 감정만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욕망만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관계에는 훌륭한 다른 걸 담을 수도 있어요.
전혀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뭉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든 부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컵 안에 관계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가 절대적인 조건이 없다라는 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6번 카드예요. 거기에는 아무 의미 없이 하얀 꽃이 있습니다. 친절함, 나약함, 그리고 과거의 어떤 희망이나 기억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런 말 하죠. 우리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야. 정이야. 의리! 막 이러는데, 감정의 그 물은 바닥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이분들끼리는 옛날에 이랬었지라면서 그 컵에 또 다른 걸 담고, 과거가 현재한테 무언가를 주듯이 미래가 현재한테 무언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빨강 망토 옷을 입은 친구는 미래예요. 어린이 이름은 미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쳐 받아보고 있는 이 아이는 현재입니다. 과거는 어딨냐고요? 저 뒤에 어떤 남자가 하나 걸어가죠? 저분은 과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이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또 다른 인연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 꽃은 바로 너가 다음번에 맺을 인연에 대한 정보이다라고 하면서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제가 나올 때는 꼭 옛날에 헤어졌었던 친구들이나 애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반복적인 게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5번은 사실 2번에서 시작해서 2, 3, 4, 5에서 관계가 끝나요. 어떠한 우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만났다가 이렇게 흥분됐다가 가라앉으면서 엎어진 거는 인간관계에서 연애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끝난 관계라고 보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냐면 경험을 얻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실패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 실현당했어. 또는 이런 내가 욕심 때문에 일이 거슬렸어.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온갖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경험을 어떻게 엔딩을 짓느냐가 새로운 인연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끌어들이냐와 연관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6번 카드가 보여주는 건 너가 그동안 앞에 쫙 쌓여있던 거죠. 그동안 네 엑스 보이프렌드한테 얻은 경험들이야. 이러면서 주는 거죠. 계속 똑같아요. 근데 꽃들이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오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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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나면서 난왜꼭 이런 애를 꼭 만나지? 아직 뭔가 엔딩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번으로 가는데, 재밌는 건 나의 정보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가 미친놈을 만나면 계속 미친놈을 만난다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왜남 정보 때문에? 그런데 7번에 보면 7개의 컵에 또 검은 망토 분이 나오시죠. 자기가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 관계에 얼마나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한 카드만 해도 다음에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제 감정이 아니고 또는 욕망이나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었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관계가 설정이 될수 있다라는 거,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은 관계라는 거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회사 생활하거나 동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회사 다닐 때 정말 관계가 좋았는데 딴 회사 가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연락을 해야 되나? 또는 다른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 회사 친구가 연락을 해서 뭐밥 먹자 이래요. 근데 만나기가 싫어요. 내 마음이 변했나? 왜 만나기 싫지? 그 관계에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지, 이 다른 장으로 와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는 이 컵에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인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 너무 간사한가 보다, 인간관계를 너무 등한시 여기나 보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모든 관계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무슨 더 이유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랑도 이유 중에 하나고, 돈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그 페북 보니까 어떤 남자 시 합격했더니 여자친구가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간대요.
막 자져간대요. 여자친구의 돌변한 태도에 뭐 빈정이 상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여자의 컴엔 뭔가 변화가 생겼겠죠. 예. 통금 시간을 안 지키고 뭐 자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남자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컵에는 순수한 무언가만 담겨야 되는데 왜 다른 게 담겼을까? 그걸 변심이라고 보실지 뭘지. 애시당초 고시촌에 있는 놈을 만난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쵸? 그녀를 만난 그놈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런 여자분, 이런 남자분 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잘 놀았어.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까요? 나이트클럽을 맨날 가겠죠? 이렇게 재미를 봤는데. 그래놓고 나는 항상 사랑에 실패한대요. 그렇게 결혼하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으면 교회를 갔어야죠. 나이트클럽에 가서 남자를 꼬실 게 아니고 엉뚱한 거한테 가서 엉뚱한 걸 담아오시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바로 어떤 관계에서든 그 내용물은 무엇이든 담길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일곱 개의 카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8번 카드. 이 8번 카드는 여덟 개가 아주 가지런히 니트하게 쌓여져 있어요. 아주 재밌게요. 콜렉터 기질을 가진 사람처럼. 근데 가지런히 쌓였다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도 엎어진 컵이 없는데 저 남자는 멀리 떠나갑니다. 아까 이렇게 지팡이 들고 멀리 떠나간 남자 하나 또 있었죠? 6번 컵에 보시면. 저분하고 이분 비슷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등 돌린 지팡이 걸린 분들이 이제 과거로 아까 떠난 분, 그리고 또 미래로 떠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모든 관계를 엎어뜨린 게 아니고 관계라는 거에서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터덜터덜 관계라는 속성에서 벗어나서 더 참다운 자기의 성찰을 위해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외로운 자가 되는 은둔자가 됩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9번 카드에 지팡이를 드신 분이 이분이세요. 많이 늙으셨죠? 9번 허밋 카드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밋이 은둔자인 이유는 이 8번에 인간관계, 한마디로 속세를 떠난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고, 미래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 아홉 개의 컵이 뒤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만족스러워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컵에 8번은 이렇게 쌓아놨는데 뒤에는 펼쳐져 있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만족에 집중하는, 현재에 집중하는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죠. 이게 도가 튼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연애 뭐 상담하거나 질문할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남자분을 몇번 만났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와는 뭐잘될수 있는지, 그래서 몇번 만나셨어요? 두번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남자분이 오늘 영화 볼래요? 그러면은 재밌는 영화를 볼 생각만 하시면 되시고, 오늘 밥이나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지만 고민하시라고. 거기에 미래 애를 며칠 낳을지, 얘가 뭐 나한테 잘할지, 뭐 우리 부모하고 잘 맞을지, 뭐 좌판지 우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차 마실래요? 그러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차를 마실까에만 집중하시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관계에 만족하는 겁니다. 아홉 가지의 모든 욕구를 채우시는 거예요. 차 마실 사람 따로, 영화 볼 사람 따로, 놀 사람 따로. 욕망을 가장 힘들게 겪는 게 뭐냐면, 한 인간한테 이 많은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할때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에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 친구를. 친구랑 너무 잘 맞는데 식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랑 되게 친한 고등학교 친구 클라라라고 있어요. 제가 하이데란 얘기는 아닌데, 걔가 이제 하반신이 부실해서 클라라예요. 걸을 수 있는데 잘안 걸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이렇게 파리하게 생겨서, 그래서 힘찬 저는 옆에서 하이디인데 이 친구하고 저는 뭐 좋아하는 만화 책,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친한데 얘는 한식파고 전 양식파, 전 정크푸드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얘가 괴로워하고, 얘가 먹는 걸 먹으면 내가 느끼하고, 전 한식을 먹으면 느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너왜 많이 어렸을 때 해봤죠? 너도 이거 먹어봐. 너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햄버거 10년 먹어도 안 뒤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한테 모든 걸 관철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크푸드 좋아하는 애한테 연락을 합니다. 오늘 땡기자. 그럼 같이 메뉴를 골라요. 버거킹으로 갈지 어디를 갈지 너무 신나죠. 근데 얘는 밥 먹을 때 빼고는 쓸모가 없는 애예요. 또 친구는 그럼 먹고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걔한테 연락할 때는 나 너랑 오늘 밥만 먹고 싶어. 괜찮겠니? 그럼 괜찮대요. 너무 좋아요 그 애가. 나 너랑 잠깐 한 시간 동안 시간 때우고 싶은데 괜찮겠니? 괜찮대요.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니까 참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는 게 조각조각조각 다 내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야말로 자기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단연코 아홉 개의 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득도한 분의 인간관계입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이큰 다라이에다가 한 통에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골고루 아홉 개로 열거해 주신 분. 마지막으로 텐컵입니다. 아, 이거 보면은 막 애들이 뛰놀고 있고 부부가 막 행복해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최종적 목표와 완결은 결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누가 결혼했다고 쓴 적도 없고 이 애들이 이 부모 애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이게 고아원인지 어딘지 아무도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가장 궁극의 관계인 건 맞습니다. 근데 혈연, 지연, 학연 많은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 무엇인지를 찾는 게이텐 카드의 의미이지 결혼이 아니에요. 가족.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벙커에 지금 이몇 회를 듣고 계신 이 분들도 저와 함께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목적과 이슈에서 모인 분들 컵이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떠 있어요. 즉 이상적 이유, 추구하는, 지향하는 방향으로 뭉친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행복한 조합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텐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망이 시달리는 인간관계는 2번에서 5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성찰에 들어가는 인간관계는 6, 7, 8에 들어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쫓아야 되는 인간관계는 나 홀로 욕망에 충실하든지 9번, 아니면 함께 연대하시든지 10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컵의 흐름, 리듬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어려워요. 스워드의 개념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 그냥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의지든 결단력이든 여러 가지 우리 뇌를 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힘들을 이제 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힘들어하는 거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가 제일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오늘 뭘 먹어야 할지 점심에 직장인들, 이것처럼 고민되는 게 없어요. 11시부터 고민합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고민하기도 해요. 출근하자마자 고민하기도 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이든 아니든 매일매일 고민하게 하는 게 바로 2번의 스워드인데, 이 칼이 이 여자의 몸보다 더 길죠. 거기다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고민은 항상 두 가지에서 하나로 좁히는 고민이에요. 무엇든지 양단의 결정을 하는 고민인데 이게 세상에 가장 근원적인 고민이면서 평생 풀리지 않은 고민이면서 온 인류가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바로 고민인데 이 고민이야말로 그 핵심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의지라는, 그래서 스워드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최초의 카드이자 스워드의 시작은 끝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긴 칼이 의미하는 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고 이 여자가 눈을 가리고 있고 지금 떠 있는 달은 무슨 달이죠?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의지에 대한 시험. 그게 2번이 의미하는 거고요. 3번. 우리는 선택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는 왜 흑백밖에 없냐? 뭐 아니면 도냐? 왜 영 아니면 일이냐? 그 안에 무수한 눈금이 있고 그 안에 무수한 경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는 스타일인데 그 안에 걸도 있고 개도 있고 윷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걸도 있고 개도 있고 윷도 있는데 뭐 아니면 도라고 제가 단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3번 카드 때문이에요. 두 개를 고민할 때는 고민이 고민해서 그냥 가는데 이 세 가지를 즉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A냐 B냐를 고르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의 변수를 계속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데미지라는 거죠. 이건 누가 나한테 칼을 꽂아서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카드의 입장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나한테 가장 데미지가 크고 배신은 뭐냐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개의 칼이 의미하는 게 양단의 결정이 아니고 애매한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게 가장 나쁜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면 건강도 상해요. 여러분들 결정을 못 느껴서 괴로워하면은 몸 상하죠.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스스로를 깊숙하게 찌르는 칼이 바로 이 한가운데 있는 칼이에요. 양쪽에 있는 칼은 바로 2번 카드에서 여자분이 들고 있는 칼이에요. 이미 꽂힌 칼이에요. 둘 중에 하나 빨리 빼야 되는데 하나를 더 깊숙이 꽂습니다. 아 괴로워. 나 못 고르겠어. 막 이러면서 그거 하나를 깊이 꽂아요. 그게 나한테 가장 결정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나올 때 항상 해석하는 건 더 빨리 선택해라. 그러지 않으면 제일 큰 손해는 스스로가 입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지금 배신했어가 아니에요. 스스로 배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고를까 저 사람을 고를까 아니 아무나 빨리 고르는 게 제일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늙어가면서 괴로우면서 예 주름만 늘고 건강만 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갈등하는 거를 제대로 된 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감정도 아니고요. 그게 바로 배신이죠. 스스로의 의지에 대한 배신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4번. 하나는 아래에 깔려 있고요. 칼로 보이지 않죠. 위에 세 개는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그 동화가 생각이 나요.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예.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 걔는 왜 맨날 자고 있잖아요. 죽지도 않고. 냉동 수면 이런 식으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누가 와서 뽀뽀를 해줘야 일어나는 꼭. 그것도 진정한 뭐 사랑의 힘으로 하는데 또 다 잘생겨야 돼요. 못생기면 안 깨어나죠. 자. 바로 이 사람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이자 자신을 깨워줄 왕자를 기다리는 백설공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칼은 하나 숨겼어요. 나머지 세 개의 칼은 스스로한테 배신당한 자가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를 다시 발동하기 전에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스테인글라스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과 그 병든 자인데 때가 돼서 일어나라라고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가끔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판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강요하고 푸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이렇게 스스로의 소스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우리의 의지와 좋은 판단력을 위해서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4번이죠. 이렇게 데미지가 3번에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의 의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5번이
78장 중 제가 제일 어려운 카드이면서 아직도 해석이 불가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애매한 카드, 특히 5번 카드들이 이 타로 카드에서는 그닥 좋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5번이라는 건 균형인데 균형이 깨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보는데 칼이 놓여 있는 위치를 보시면 되세요. 아래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이 사람은 하나를 줍고 있는 건지 내려놓고 있는 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래서 제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애매하다라는 거. 차라리 첫 번째 나온 두 개의 칼을 들고 있는 여자처럼 존엔 견뎌라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3번처럼 고마해라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4번은 이제 좀 쉬자도 아니고 5번은 할래 말래 갈래 말래 땡길래 물래 이런 수산한 상황. 그런데 이것도 많이 쓰이는 의지와 결단력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유부단이라는 분들 계시죠? 아주 미치죠?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결단 연습 중에 하나예요. 나름 그분은 선택했어요. 뭐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로. 그런 사람한테, 이미 정한 사람한테, 이건지 정인지 정해라 그러면 괴로워요. 정했는데 안할 거야.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스스로 결단력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 즉, 여태까지 스워드는 5번까지 보면서 또는 그 10번까지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나 문제들에 활용하는 결단력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5번 카드는 해석 불가입니다. 항상 어중간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죠. 그건 역시도 결단력.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뭐든 결정해라. 푸시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확고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건지 정인지 뭐 정해 이런 말 하시면 입만 아파요. 넌 정했구나. 안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르익을 때 되면 해요. 이렇게 봤다가 주워 떨어뜨려 봤다가 주워야 될것 같으면 그때 주워요. 아시겠죠? 지금 2대 2의 상황이에요. 두 개는 들었고 두 개는 바닥에 있어. 지금 하나를 놀지 잡을지를 결정하는 건데 분위기 무르익을 때까지는 대세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결정 안 합니다. 그분들이 결정한 게 그거죠. 대세를 따르리라. 6번. 6번 카드는 열심히 6개의 칼을 놓고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이 뱃사공의 노를 젓는 오른쪽을 보시면 물결이 있죠. 근데 반대편은 물결이 없어요. 물결이 있는 데서 물결이 없는 쪽으로 한마디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고요한 상황으로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이런 분들 참 옆에 있으면 해피하죠. 내가 다 안고 갈게. 안 좋아요. 거기다가 막 애야 엄마까지 다 태웠어요. 근데 이거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맡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스타일의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은 예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떠맡다가 배가 뒤집혀 뒤지죠. 저렇게 무겁게 세우고. 근데 가지런히 또 세웠어요. 훼손은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명민하진 않은 판단이지만 어쩔 때는 이 방법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죠. 7번. 아, 아주 얍실한 분이세요.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요. 야밤도주를 하고 있어요. 대충 안 걸리게 두개 정도는 내려다 놓고 지금 이 상황은 5대2로 지금 이분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유리하게 자기한테. 그 저쪽에 보면은 사람들은 뭐 아무도 이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즐거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판단도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뭐 이분 이런 카드 나오면 기분 좋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아까 5번 카드와 7번 카드는 극명하게 대치되는 게 2대2의 상황이 아니고 확실히 7번 카드는 5개를 이미 거머쥔 상태라는 거. 그두 개는 떨어뜨리지도 않았어요. 세워놨어요.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다안 가졌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주변에 많죠, 근데. 아, 기분 나쁘죠? 네. 아, 너또 먹어. 씨. 이러면서 지는 몰래 가. 너도 손해 안 봤잖아. 아, 손해를 안 봤는데 네가 더 많이 가져갔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기분 되게 나쁜 적 있었어요. 분명히 같이 들어갔는데 뭔가 배분이 이상해. 어쨌건 하루 이렇게 실리적인 판단력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8번. 8을 보시면 뒤에 칼이 쫙 나열되어 있고 이 여자는 묶여 있습니다. 2번에 있는 눈을 가린 거하고 똑같죠. 눈을 가렸다라는 상황 자체는 상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눈만 가린 게 아니고 팔도 꽁꽁 묶여 있음을 의미를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번 몸만 휘두르면 이거 다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이 여자는 이 묶인 거에 자기 몸을 안 떨어뜨리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그 진흙탕 같은 여기를 지나가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판단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의도적 외면을 얘기해요. 판단 보류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도찐, 개찐, 못찐도 아니고, 외면. 판단이라는 거 또는 어떤 결단이라는 거를 외면한 채 모든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걸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묶여 있고 안 보이고 끝없는 변명을 대요. 앞이 진흙탕이고 난못 가. 즉 의도적 외면에 이것도 역시도 판단이죠. 나는 그러기로 했으면 모두 판단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판단만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나오면 답 없죠. 그냥 못 갑니다. 그냥 거기 계셔야 되세요. 의도적 외면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가장 힘든 거기 때문에 옆에서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바로 설명했었던 거 다시 가시면 여자분이 울고 있는데 칼이 수십 개가 쭉 나열돼 있어요. 여자분은 자다 말고 악몽을 꿨는지 뭐 기분이 나쁜지 슬픈지 울고 있는데 칼이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쭉 9개씩이나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칼은 써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을 의도적 외면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을 그냥 차곡차곡차곡 아주 정갈하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의도적 외면은 의도적이라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모든 판단 보류에서 스스로 영혼이 자멸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문제다.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할 때, 그 칼에 의해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쉽게 끝나는 게 2번, 3번이에요. 근데 이 9번까지 가면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끝까지 가신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보면 사람 하나 죽이는데 10개의 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세 개면 충분히 죽이고 어떤 거는 치명적인 한타가 있으면 한 칼에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10개를 꽂았다. 이건 뭘까요? 그것도 땅바닥에 꽂은 것도 아니고 뭐배 위에 꽂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사람한테 꽂았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늘 하는 판단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때로 묻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식 마피아 스타일이에요. 전에 오리엔탈 특급 열차라는 그런 추리물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죽었는데 그 열차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가해자였죠. 모두 한 방씩 이 사람을 죽인. 자, 이게 바로 그런 마피아 스타일. 즉, 뭐냐면,
한 사람을 죽이는데 열 사람이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즉, 열 사람이, 자, 누가 한 명을 우리 열 사람이 와서 막 죽였어. 분명히 누가 한 방 때문에 난 아파.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죠. 우리가 때로 가서 우리 인디안 법할 때 분명히 누가 하다가 이상한 주먹으로 날 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때릴 때마다 누군가의 이 주먹이 이상해. 이상한 포즈로 꼬여있다라는 거죠. 즉, 이 10개의 칼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내린 판단을 항상 타인의 의견과 여러 가지 같이 껴서 공동의 판단이라고 해서 어야무야 묻어가는 판단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판단을 끝으로 2번부터 10번까지 오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번 카드는 그래서 결국엔 숫자라는 생각을 하셔서 2번부터 10번이면 단계적으로 뭔가 상승되거나 좋아지는 거라고 또는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패턴이라는 거,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의지와 판단에 있어서는 오로지 좋은 숫자는 자기 혼자서 판단하는 거고 자기만의 판단을 하는 게 가장, 그래서 스워드 카드에서 가장 용한 카드는 2번이에요. 가장 용하지 않고 비겁한 카드는 10번이겠죠. 때로 가서 뭐 나도 한대 이러한 패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네. 이런 게 좀 나와야 숨이 트이죠. 연말에는 정말 연락이 많이 오죠. 여기저기서. 특히 갑자기 가족들한테 많이 와요. 왜 연말이면 가족이 보고 싶을지, 우리 가족들은. 자, 이 연말 연시에 맞게 여러분들의 이제 은행 잔고와 1년 동안 모인 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난 1년 동안 뭘 했나, 한 게 뭐가 있을까, 현실적인 걸 따지게 되는 시기인데 바로 이 펜타클이 그런 걱정과 고민들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투 펜타클. 이 사람은 두 개의 펜타클을 저글링을 하고 있고 그 끈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 뒤에 막 배도 풍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저 이 하반신을 보세요. 안정적이죠? 그냥 이 다리가 실합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다리 아니에요. 거의 박세리급이에요. 이 사람의 이 하반신의 안정적인가,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추는 저 모자, 이 모든 밸런스를 봤을 때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의 급이면, 자, 재물이라는 게 재밌는 게, 재물이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어떠한 것들은 적을 때는 돌리는 게 최고입니다. 얼마 없을 때는 여기서 얻고 저기서 얻고 뭐 쌓고 모으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죠. 그냥 계속 굴려요. 이게 바로 재물의 속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서 약간 뭐가 생기면 3번. 요 두 개를 돌리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세 개를 돌리진 않아요. 뭘 하냐면요. 많은 10개의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칼라가 없는 펜타클이 이 3 펜타클이에요. 어디 붙었는지 보이시나요? 그 위에 보면은 세 개의 카드가 있는 그 펜타클이 있는데 칼라가 없죠. 이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카드에서 저 카드 뽑고 우리 은행에서 신한은행 뽑고 내일 월세 하면서 막 빼놓고 여러분들 자동이체 해놓으세요? 그 하지 마세요. 미리 뽑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 6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았다가 더 내가 갖고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보내는데 한 시간이라도 더 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밤 11시에 보낼까? 막 월세를 맨날 11시 밤 11시 20분쯤 보냅니다. 이 정도면 여유 있게 막 이러면서 12시는 안 넘겨 그래도 약속이니까. 근데 막 낮에 보내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 돈을 내가 갖고 있고 싶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 없이 아주 흔쾌히 투척할 수 있는 애가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모인 세 사람들, 동업 또는 이 새로운 구상들, 돈에 여유가 있으면 이걸 뭘 할까 머리를 쓰죠. 근데 이 돈은 없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곧 없는 돈이다. 그래서 투자 100% 회수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제가 피본 사람입니다. 네, 묻지마 투자 1억 날렸어요. 그 나머지 이 돈은 이제 계산을 안 했어요. 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계산한 게 이러 아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약값이 더 늘겠다 해가지고 잉여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돌릴 때가 그래도 내 손 안에 있을 때가 내 돈이지. 자, 그런 다음에 투자 개념이 들어가면 투자를 했더니 조금 들어왔어요. 사람이 뭐가 조금 생기면 이렇게 스팅지해져요. 인색해져요. 그래서 이걸 안 뺏기려고 대단히 그 뭐라고 진짜 한 맺힌 듯이 그래서 그거라도 지키겠다고 상당히 보수적이 되죠.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와도 관심 없습니다. 더 자유를 외칩니다. 진보만 세! 막 이래요. 투 카드만 돼도 막 이렇게 돌려. 근데 이 쓰리 펜타클만 되면은 어느 정당을 뽑아야 이 투자가 용이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내가 조금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이 4번에서 5번으로 가면은 아까 우리 투자한 돈 있죠? 날렸습니다. 예. 저기 다 갖다 붙어 있죠? 자, 이게 핵심인데요. 저렇게 스팅지하게 막 끌어안고 있다가 한 방에 저걸 털어요.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 차라리 3번의 단계로 계속 사세요. 조금 있으면 공부에 돈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 돈만 있으면 와서 돈 쓰시고, 저같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집 날리고 말고, 월세를 근근히 사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돈이 생기면 더 크게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줄 아세요?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교회 같죠? 명분이라는 거에 돈을 씁니다. 명예. 아주 그냥 그지꼴라죠. 돈 어떤 분이 국회의원에 세 번 나가다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한 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선거. 얼마나 자기 돈에서 재밌었겠어요. 100만인가 악수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같았겠죠. 명분, 명예, 그리고 허황된 거에 흠는 거에 바로 온도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막 종교에다가 돈 막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러면 난 튀는 거야. 그런데 저가 그런데 말려서 저렇게 그지꼴이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저 카드는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심정은. 네. 이렇게 다 털리고 났는데 왜 6번이 오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재물의 속성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 약간의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행태이신데 진정한 후원은 아니세요. 저울질을 하는 건.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거지가 있는데 오빠랑 저랑 가다가 오빠가 불쌍하다고 돈을 주길래 오빠 이거 앵벌이 애들 와서 저기 뭐야 데려가면 돼. 이거 돈 주면 안 돼.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그때 참 좋은 말 하시더라고요. 네 손을 떠난 돈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좀 줘. 막. 왜 나한테 돈 쓰는 거 이렇게 술 처먹었냐고 물어봐. 막 이랬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분은 돈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다음에 7번으로 가시면 돈이 좀 쌓이면 돈 좀 모이면 좀 쓰다가 또 좀 쌓이면 고민을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굴릴지 뭐 쌓을지 포장을 할지 뭘 할지. 그런데 재밌게도 이 포도에 열려있는 열매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가 8번으로 가면 돈을 열심히 세공을 합니다. 이 돈의 패턴은 뭐냐면 진짜 우리 적금 들어서 열심히 사는 분들,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죠. 그 돈은 그야말로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1억 날리고 그 다음부터 적금만 듭니다. 그때에 비하면 속 터지죠. 이거 언제 모아. 막. 내가 한 달에 몇백을 모았는데 이제 속이 터지지만 어쨌건 차곡차곡 이 쌓는 이 두 단계로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9번에 가면 여자 한 분이 서 있죠. 이 여자분이 돈을 제일 잘 쓰는 분이에요. 6번 남자분과 비교가 되는 분입니다. 6번은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쓰고 하고 뭐 이러는데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아래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 9번 여자분 뒤에 보면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
포도와 함께 펜타클 같이 있죠. 포도와 이게 함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인생을 향유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서부터 돈의 본질을 의미하는 게 나오죠. 즉 이 돈을 쌓아두고 그 60억 금괴의 사건 같은 게 바로 이 7번인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예, 인테리어 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야, 열심히 쌓기만 했는데 그냥 쌓고만 있어요. 계속 일만 하고 이 사람은 돈을 보지 않고 일만 하고 있죠. 이 돈을 보는 속성 이런 분들이 모아요. 모으게. 근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죠. 죄송한 말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돈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진짜 세상에 필요한 곳에 두고 있어요.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관에다가 돈을 둘 때 향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둥둥 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돈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자신들의 후손한테 넘겨줄 때 의미가 있다는 거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새로운 모험, 어드벤처에 돈을 띄우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앞에 있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일리어드 오디세이예요. 세상을 온 곳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세상은 변해 있고 나의 자산은 바로 그 어드벤처에서 왔다라는 거죠. 즉 물질화되어 있는 그 자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세상에 물려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이 물질의 가장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이 돈에 또는 물질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전승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패턴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시고 또 다시 시작할게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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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